뭐하려고? 이 매운맛 해명과 삼양식품에서 만든 매운맛을 다채롭게 종류별로다가 딱 즐길 수 있는 라면 브랜드가 있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매탱! 무슨 맛인데? 이 흑고추 소고기라면, 마늘조개라면, 청양고추 대파라면. 뭐야? 세 개나 나왔어? 이 시가지 제품에서 맛볼 수 있는 매운맛이 다 다른 거니까 다채로운 매운맛을 느낄 수가 있는. 아, 됐고! 골고루 잘 나왔네. 뭐지? 어디서 샀어? 이 맵탱 후추 소고기라면, 마늘조개라면, 청양고추 대패라면까지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다 빨아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아, 있는. 됐고! 말이 길어. 제품 특징이 뭐야? 맵탱 후추 소고기라면부터. 이 진한 소고기 국물에 후추 향이 탁 퍼지는 라면이랴. 맵탱 마늘조개라면. 이 개운한 맛이라 퇴근하고 집에서 탁 즐기기 좋은 라면이랴. 맵탱 청양고추 대패라면. 이 일상에서 생각날 때 간단하고 편안하게 즐기기 탁 좋은 라면이랴. 어떻게 먹어? 라면이 별거 있간디? 냄비에 물 500도 끓으면 면스프, 분말스프 한 방에 넣고 4분 끓여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만나겠지요? 잘 먹네. 맛은 어때? 마늘조개라면부터. 아, 야, 이 국물이 미쳤는데? 시원한 조개탕에 마늘 넣어갖고 싹 이게 딱 해장각인 국물이요. 후고추 소고기라면은 어때? 오우, 야, 이거 진한 소고기 국물 라면에 후추 10원 크게 뿌린 맛이다. 칼칼이야. 청양고추 대파라면은 줘봐. 이? 보다 보니까 배고팠구먼. 아, 됐고, 줘봐. 아이, 그냥 줄걸. 아, 대파의 개운한 맛에 청양고추 한 개를 넣은 듯한 깔끔한 매운맛이네. 좋은 라면이야. 이? 입맛에 맞는다고 그걸 또 혼자 다 먹은겨? 나는. 됐고, 내가 라면 이번에 처음 먹었잖아. 아, 예?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매운맛 강도는 다 적당하게 얼큰해고 시계 제품 매운맛이 다 다른 게 재미지네. 야, 이거 한 박스씩 쟁여놔야겠다.